나쁜 사람들한테서의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러면 치유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관리를 하면서도 염려와 불안 때문에 굉장히 몸속에서 나쁜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치료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병이 걸리신 분들이 이게 본인의 어떤 치유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긍정적인 사고. 낙천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잘 쉬어야 돼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쉬면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불안과 걱정이 따라와요. 그건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걱정과 염려의 뿌리가 되는, 원인 뿌리가 되는 그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을 제거해요. 그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이에요. 독. 독. 음식물을 먹어서 그것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돼서 몸 안에서 독을 만들어내지만, 그거는 음식물을 통해서 독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을 그렇게 먹음으로써 생기는 독이거든. 내 마음을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도 그 마음이 올라오면 독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으킬 때 호르몬은 즉각 그 마음에 상응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안과 걱정은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의 일종이지만, 더 크게 되게 되면 내가 그러한 상황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걱정과 염려는 두려움이요. 어떤 상황을 내가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밑천을 따지고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는 짝이란 말이야.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러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우리가 두려움에서 작은 것을 걱정,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반복해서 누적돼 버리면 어떻게 되면 그게 두려움으로 돼 버려요. 두려움으로 큰 거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몸에 강력하게 어떻게 돼요? 근육이 수축이 되고 혈관이 수축이 되고 계속 그런 것이 연일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사람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불안강박증으로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몸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초조와 분노가 밑바닥에, 아니 초조하고 그 불안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인간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불안을 계속 불안을 느끼다 보면 어느 정도 불안을 적응을 해버려. 그 이상 불안이 와야지 불안이라는 걸 느껴. 하지만 내 몸은 그 정도의 내가 인지를 못하는 불안이 다가와도 나는 그 불안을 내 몸은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산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 하지만 스트레스가 있어. 그거는 몸에서 받아. 몸. 그게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몸이 굉장히 치유를 잘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치유를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편안한 게 첫째로 가장 중요한 치유예요. 마음이 항암제 중에서, 암 환자들한테 항암제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항암제는 마음이 첫째예요. 마음보다 좋은 항암제는 없어요. 어떤 질병을 치료하든 간에, 치료를 하든 간에, 그 치료가 잘내 안에 와서 치유 현상으로 바뀌게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내면의 고요예요. 내면의 평화예요. 그것이 선행이 된다면, 다 여러 가지의 치료나 치유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 치유를 열심히 하면서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방 안에 쓰레기통을 냅두고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안에서 쓰레기가 썩고 있는데 창문 열고 청소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문 닫으면 바로 또 냄새가 또 가득 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 속에서 마음에 그 불안과 염려가 품어내는 독을 해독을 하려면, 불안과 염려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내면의 편안을 느끼게 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치유도 요원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치유를 빨리 땡기고 안 땡기고 하는 것도 그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하는 것은 머피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주는 같은 것을 자꾸 끌어다녀요. 그래서 염려와 불안을 계속하게 되면 우주는 내가 그런 에너지를 품어내면 그 에너지가 밖에서 뭉치기 시작합니다. 뭉쳐서 어느 날 그것이 어느 정도 뭉쳐버리면 뭐가 되냐면 물상화가 돼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물상화가 되는 거예요. 물상화가 되면 그것이 내가 경험해야 될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피 법칙이에요. 셀리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항상 기분 좋은 상태, 항상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그것이 뭐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그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언젠가 물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에요. 셀리의 법칙과 머피의 법칙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재수가 좋았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셀리의 법칙과 머피의 법칙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셀리의 법칙과 머피의 법칙. 이것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거에 짓눌려가지고 머피의 법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야. 응? 내가 바위를 만들어 놓고 바위 밑에 내가 깔려 있는 형국이 되는 거야. 바위 위에 올라와서 세상을 구경해야 되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밑에 깔려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올라가고 세상을 구경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 바위를 어디든지 옮겨가면서 내가 세상을 구경해야 되는데, 내가 누릴 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서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되돌리면, 마음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서 없애는 게 가장 최선적인 방법이지만 차선책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자꾸 압박을 가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 인간들이 살 때에 이 수명을 단축시킬 만큼 중요한 일들은 없어요.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 우리가 좋은 명약을 먹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감로수, 마음의 감로수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수,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지 않아요? 저 달나라에 있지 않아요? 화성에 있지 않아요? 지구에 어딘가에 있지 않아요?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감로수와 생명수를 모두 꺼내서 마셔야 돼요. 그 꺼내서 마시는 키워드가 뭐냐? 내면의 평화라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 또 차선책으로 긍정적인 거. 또 그게 근사한 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근사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 생명수와 그 감로수와 분자 구조식이 비슷해. 그래서 그걸 자꾸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현실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내면의 평화를 위하고 또 차선책으로 늘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 오는 어려움이나 내 몸에 오는 질병 이런 것들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